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농막과 주말 농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면 좋을 정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농사용 간이 주거 시설로 전입신고는 되지 않지만 면적은 제한하고 그늘막, 처막, 데크도 설치할 수 있고 화재에 대비해서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간이 주거 시설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내지 않지만 텃밭 주택 세금을 납부하는 도시인의 세컨하우스를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부 땅을 서민에게 저렴하게 장기 임대해주고 정원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독일의 할당 정원과 유사한 개념의 텃밭 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곳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농지법을 보면 농막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국내 농막 설치 신고 건수가 2014년 9,175건에서 2022년 38,277건으로 8년 사이에 3배나 증가하였다고 하는데요. 실상은 규정과 달리 설치되거나 화정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농막은 6평으로 지어놨지만 데크를 앞으로 길게 빼놓는 경우가 많고 일시 휴식이 아니라 영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농막을 호화 별장처럼 지어놓고 농사는 전혀 짓지 않거나 농지를 잘게 쪼개서 타운하우스 형태로 분양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농막 설치 기준에는 2층 구조, 테라스 설치, 데크 설치, 잡초 방지 용도의 포석 깔기나 시멘트 타설, 잔디 심기 등의 조경 설치 등 주택처럼 꾸미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최근 농막 설치의 대부분은 교외에 세컨하우스가 목적이라서 다락방을 만들거나 지붕 위에 테라스를 설치하는 식의 편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용되고 있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많은 분들이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아직도 혼돈이 많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작년에 농업과 무관한 농막에서의 숙박을 전면 금지하고 휴식 공간의 면적도 농막 바닥 면적의 25%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 강화를 발표했었는데요. 사람들의 반발이 커져서 서둘러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이후에 국회의원 한 분이 그동안의 농막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만한 제안을 한 것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텃밭주택입니다. 아마도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농막이란 제도를 현실화하려는 시도로 보이는데요. 우선 농막 면적은 여전히 6평으로 제한되고 전입신고도 되지 않지만 농사용 간이 주거시설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동안 규정이 없어서 혼란스러웠던 그늘막, 데크, 처마, 주차 관련 부분에 대한 규정도 생겨서 일정 부분 허용이 예상되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정화조 시설 기준도 표준화되고 화재에 대비한 소화기 비치도 의무화될 것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향후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농막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농막 규제에 대한 대안으로 새롭게 제안된 텃밭 주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농막은 철콘구조가 아닌 시설로 3년 동안 존치하고 연장할 수 있는데요. 철콘조로 만들 수 없는 이유는 농막을 쉽게 이동하고 농지를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주말 농장을 찾는 분들이 짧게나마 시골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 농막을 이용하고 계신데요. 주말 농장족이 작은 텃밭을 가꾸고 하룻밤 머물다 갈 수 있는 미니 별장으로 기능이 바뀌면서 농막 설치가 활성화하고 있는 추세였지만 합법적인 주거 용도로 활용하기가 어려우니까 합법적인 이용을 위해서 제한된 텃밭 주택이 허용이 된다면 제가 또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